안녕하세요. 개발자의 품격 수홍구입니다. 잡스러운 수다. 오늘은 어떤 수다를 떨려고 하냐면요. 만약에 내가 인사 담당 자라면 이런 사람을 뽑는다라는 얘기를 갖고 여러분과 수다를 떨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굉장히 많은 신입 개발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했고요. 물론 신입뿐만이 아니고 경력자들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인사 담당자로서 사람을 이제 뽑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경험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 기준에 의해서 만약에 내가 인사 담당자면 어떤 개발자, 어떤 사람을 뽑을까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 굉장히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좋은 개발자 혹은 앞으로 좋은 개발자가 될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내가 인사 담당자라면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라는 기준을 갖고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제첫 화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 GitHub 로고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우리가 GitHub에 커밋을 하면은 이렇게 일자별로 이런 색깔이 보이게 되죠. 굉장히 많이 커밋했을 때는 아주 진한 녹색으로 바뀌게 돼 있죠. 제가 첫 장에 이걸 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어찌 됐든 개발자는 실력으로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하고 일하면서 제가 농담처럼 말한 게 있어요. 나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팀원은 굉장히 너무너무너무 착한데 실력이 없는 사람이다. 굉장히 너무너무 착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실력이 없는 사람이 싫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차라리 착하지 않거나 열심히 안 하면서 실력이 없으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는데 혹은 뭔가 내보낼 수 있겠죠? 팀에서. 근데 굉장히 착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실력이 많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대할 때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인성에 문제가 있거나, 예를 들면은 뭐 열정이 없거나, 이러면은 그런 핑계를 갖고 이 사람을 팀에서 내보내거나 뭔가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너무 인성도 좋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실력이 안 따라주는 거죠. 그것도 실력이 많이 안 따라주는 거죠. 사실 이런 사람이 팀원으로 있으면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실력 없고 싸가지 없는 사람이 더 낫다라고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그만큼 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일하고 있는 분야는 결국은 실력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는 개발자니까 기술, 테크닉 갖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을 이제 일단 인터뷰를 하고 뽑을 때 아, 이 사람이 GitHub에 대한 활동을 잘 하고 있느냐를 먼저 봐요. 그래서 GitHub 활동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꾸준히 뭔가 개발에 참여하면서 개발 코드로 짜면서 커밋을 하고 있느냐? 일단 그걸 보고요.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신입 개발자라고 해도 이쪽 분야에서 취업을 한다는 거는 어찌됐든 학원을 다니든 아니면 개인 공부를 하든 아니면 인턴을 했든 어떤 경험이 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작은 경험이라도. 개인 공부라고 할지라도요. 그럼 그런 것들을 GitHub에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잘 관리하고 있는지, 자기가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꼭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경력자라면은, 당연히 이 사람이 짠 코드들, 커밋을 보면은, 이 현재 그 채용을 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 실제로 짠 코드인지 아닌지를 다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GitHub이 없으면은 단순히 이 사람이, 아, 나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야 하면 그걸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데, 실제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혼자 만드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굉장히 여러 명이 팀을 이루어서 그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만약에 우리 GitHub처럼 커밋한 그 이력을 못 보면은 누가 이 프로그램 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GitHub엔 그런 걸다 GitHub을 통해서 다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커밋을 할때 코멘트를 어떻게 남기는지도 저는 또 중요하게 봐요. 결국은 우리가 팀 작업을 한다는 거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대방의 배려에 대한 배려는 GitHub 안에서는 커밋을 통해서 나타나요.
누군가가 내 코드 소스를 다 까보지 않아도 커밋돼 있는 내용 글만 보더라도 아, 이 사람이 어떤 작업을 했고 어떤 거를 수정을 했고 어떤 걸 추가를 했구나 이런 거를 알수 있게끔 커밋을 굉장히 친절하게 작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하는지를 되게 중요하게 저는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 장 보시면 이거는 여기 제가 테크 블로그라고 해놨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기술 블로그를 쓰는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기술 블로그 여러분 뭐 여러분도 이미 많은 공부를 하면서 그 기술 블로그를 굉장히 많이 참조를 하게 되잖아요. 저도 뭐 일반적으로 이런 강의를 만들 때도 그렇고 제가 어떤 새로운 신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할때 이런 기술 블로그를 자주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기술 블로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개발자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눠주는데 인색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우리도 누군가의 지식을 통해서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더라도 그거를 꾸준히 정리하고 나누는 습관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기술 블로그 작성을 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글로 작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좀더 세밀하게 좀더 많은 것을 확인하고 작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이렇게 글로 적는 습관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술 블로그를 갖고 있고 그런 블로그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저는 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은 뭐 테크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개발자들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뭐 혼자 공부한다거나 뭐그 개발자가 뭐 뛰어난 개발자든 아니든 근데 또 어떤 개발자들은 다양한 테크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커뮤니티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는지, 어떤 것에 어떻게 참여를 해서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이런, 이 테크 커뮤니티 활동도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네 번째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특정 소규모 그룹이 됐건, 큰 그룹이 됐건, 어떤 컨퍼런스나 어떤 테크 미팅에서 발표를 한 경험이 있는지, 그런 이력이 있는지를 봐요. 왜냐면 발표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거를 내재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일단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내가 술술술술술 말을 할수 있을 정도로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이게 지식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발표를 위해서 또 많은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말뿐만이 아니고 자료도 준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서서 발표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경험을 갖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떤 이런 그 테크 미팅에서 발표를 한 경험이 있는지를 좀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제가 인사 담당자로 있을 때는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거는 깃허브에 있는 꼭 깃허브 아니어도 상관없죠. 이런 소스 관리 툴에서 이 사람이 소스를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어떤 주기로 커밋을 하고 있고 커밋 내용을 어떻게 남기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블로깅 작업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문서화하고 그걸 나누는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을 보고, 그리고 이런 테크 미팅에서 발표한 경험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크게 이네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여러분이 지금 신입 개발자이든 아니면은 뭐 경력자이든 아직 이런 걸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걸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국내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해외 취업을 더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더더욱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자료를 남겨야 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뭐좀 이름만 될 만한 하면 아는 그런 대기업을 다녔다고 쳐요. 하지만 여러분이 해외에 나가면은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여기서 쌓은 커리어, 그 기업 전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실제 그 자기네 회사에 그 어플라이한 그 지원자가 이런 코드, 제가 말씀드린 이네 가지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이거를 정말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신입 개발자라면 지금부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는 습관을 꼭 가졌으면 좋겠고, 경력자라면 경력자인데도 아직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돼 있는 분이라면은 꼭 이런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잡스러운 수다
내가 만약에 인사 담당자라면 이런 사람을 뽑는다 이런 주제로 좀, 가볍게 수다를 한번 떨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